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점사 보기 전에 이름 좀 알려주세요. 잠깐 방울부채 좀 흔들게요. 지금 방울부채를 흔들었는데, 지금 보여지는 거 자체가 어떤 거냐면, 본인 혹시 개인 장사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장사죠. 서비스 쪽. 서비스 쪽? 근데 일을 하나 더 하시죠?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거죠? 그 명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 이름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지금 많이 혼란스럽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보면 좀 약간 민망해요. 네, 왁서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신 것 같아. 사업하는 거. 맞죠? 제가 보기에는 본인 지금 되게 혼란스럽다고 자꾸 우려하는가 그러는데 혼란스러워요? 진짜로? 네, 지금 손님들 때문에 왜? 조금 사실은 왁서라는 일이 좀 몸이 편하고 노동을 엄청 하는 거에 비해서 노동하는 거에 비해서는 보상이 크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하게 됐거든요. 그 전에 뭐 장사 말아먹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손님들 중에 제가 이제 여자 손님들은 그 밑에는 제가 못해요. 여자 손님들은 아, 여기. 네네 밑에는 못할 그 브라질리언이라고 하는데 남자분들을 그래서 동성이니까 이제 남자분들 거는 브라질리언을 하는데 그 남자분들 손님이 조금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뭐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제가 이제 전향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많이 많지는 않아요. 그 아랫도리가 반응이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 이제, 그냥 말해도 되나요? 발기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남자가 남자한테 발기되는 게, 저는 남자인데, 남자분이 오셔서 이제 제가 그 작업을 하는데 발기가 되시니 보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와요. 이제는 손님을 보면. 이분은, 그런 쪽이구나. 성향이. 얼굴도 되게 아이돌 상이고, 몸도 조금 좋으셔가지고, 그런 손님들이, 뭐, 신체적인 그런 반응,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은밀한 제안을 해요. 은밀한 제안을 해요. 뭐, 어떤 은밀한? 그러니까, 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동성애자, 네, 동성애자인데, 저한테 이제 은밀한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돈을 얼마 더줄 테니, 뭐 나의 욕구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밤일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점을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 어디 하나 마음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속 꽤나 썩였어. 그리고 일 자체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끈기도 많이 없이 살았다. 어? 내가 금전을 벌어도 손에 쥐는 형국이 아니고, 자꾸 새는 형국이고, 어디 하나 마음 둘데 없었다고 그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는, 하는 일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벌것 같아서 전향을 조금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직했던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 빚이 져 있는 게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장사 전에 장사했다고 했는데 그게 좀안 좋게 끝나가지고 장사가 빚지고 나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꽤 쏠쏠하죠. 네. 근데 그런, 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조금 수치스러울 것 같아. 사실은 조금 혹하기도 하더라고요. 혹하셨어요, 그거에? 네. 솔직하게.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이미 하고 있잖아. ING 진행형이잖아, 지금.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죠. 했었는데 막 선물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거절을 하다가 이제 받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정을 볼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답은 나오는 문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겪는 일이고,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고 있고, 돈도 받을 대로 받았고, 선물도 받았고, 데이트 아닌 데이트식도 했고, 이미 본인도 즐기고 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만 받아도 좋았어. 근데 이제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본인이. 맞죠? 왜? 간혹 가다가 돈 많은 손님들이 오면은 차 바꿔줄게. 이런 소리도 할 거고. 그리고 다 주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큰 거를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큰 거를 주시지 않을까,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머리로만 하다가 진짜로 용기 내서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생긴 거 말끔하고 몸 좋고 나긋나긋하고 뭐 그쪽 계열의 분들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딱 좋아할 것 같아요, 본인을. 돈은 되겠지. 받을 수 있는 거는 바꿨지. 그럼 본인의 정체성은? 그 돈 벌어가지고 빚 갚아? 아버지 형제자의 청춘에 가신 여자 형제가 있으시죠?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 형제야, 청춘에 가셨어. 네. 그러니까 본인보다 조금 어리신, 네. 20대 한 후반, 중반 정도 되는, 네. 그분이 결혼을 못하고 가셨단 말이야. 네. 그분이 자꾸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왜? 왜 본인한테 왕래를 해? 본인은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 자체가, 어? 조상을 좀 잘 타요. 그게 뭐냐면, 조상이 내 몸에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본인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간혹 가다가 안 먹던 음식도 먹으려고 그러고 요새. 그게 왜 그러냐면 결혼 못했잖아, 그분이.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연애도 하고 싶고, 어, 그러면서 본인한테 있으면서 돈도 벌어주고, 그럼 본인이 계속 그럴 거 아니야. 본인은 돈 벌어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제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내 자아가 아니거든. 어? 남자 거를 대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싶 민망해서 말도 안 나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아버지 형제자에서 청춘에 돌아가신 여자 형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본인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자꾸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하필 그게 그런 성적으로 가가지고 조금 난감한 건데 자꾸 웃어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세요. 세상에는 돈이 다가 아니잖아. 물론 본인이 지금 빚도 있고 집안상으로 지금 장남이고 어렸을 때는 못한 거 못해드렸던 거 지금에 와가지고 조금 효도하고 집안의 장남으로서 책임을 지려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방법이 조금 틀렸다는 거지. 본인도 알다시피. 그리고 이 집안에 보면은 제가 볼 때 정말 장사는 해야 되는 집은 맞아. 본인이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지시를 받고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야, 본인이.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 자유로운 영혼이죠. 네. 그쵸. 그러니까 장사를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 업종을 바꿔가지고 재활치료 이런 운동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볼 때. 사실 저 전공도 체육 쪽이고. 아, 그러세요? 네,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돈이 급하다 보니까. 근데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 근데 허나 도덕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야, 윤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를 망치지 마시고 빚도 빚이지만은 직업을 돌리셔가지고 재활치료 쪽으로 가시되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면 완전하게 조금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수는 사주팔자를 벗어나면 사는 게 힘들다.